2만원 비싸진다고 보면 돼요. 지상층이. 아, 그리고 사모님에게 같이 살면서 관리합니다. 아, 네네. 일단 좀 손님하고 유튜브 올릴 영상인데 얼굴은 안 나오게 찍을게요. 네. 항상 이렇게 찍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1000에 35만원도 되고 500에 40도 되고 300에 42만원도 되는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에 이 정도면 아주 넓고 깔끔. 여기 싱크대를 새로 했네.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 있고 인덕션 있고 에어컨. 에어컨은 저기 달려 있고 냉장고는 여기 조그만하게 있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건물하고 거리도 있어서 해도 어느 정도 잘 들어올 거예요. 향은 이쪽이 북향인 건 맞아요. 북향이긴 한데 막힌 게 없어서 넘어가면서 뭐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환기 같은 것도 네, 잘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이 가격대로 아주 넓습니다. 이것보다 방이 작은 방도 있긴 있는데 관리비가 좀 비싸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이 정도도 괜찮다고 하면 이 가격대에 항상 잘 계약이 되는. 위치는 신림역에서 10분 거리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